사람같이 제4장 재회. 여름방학이 중반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다. 지혜가 전라도 N군의 형기 고향에서 올라온 것은 일주일 전이었다. 혜승은 지혜에게 형기의 고향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지혜가 무슨 이야기인가 꺼내려고 하면 혜정이 단호하게 막을 정도였다. 솔직히 얘기해서 한끈 마음에 새바람이 일어나 스스로 행복한 감정에 빠져 형기의 고향 얘기를 듣는다는 게 조금은 거북하기도 했고 지영에게 무언가 벽을 만들어 줄 것 같은 생각 때문이기도 했다. 그 때문에 혜정은 완강하게 그것을 막고 있었다. 학교 당직실에서 책을 보고 있던 혜정은 생각지도 못했던 또 하나의 사건을 맡고 있었다. 노크와 함께 당직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교감선생 뒤에 낯익은 얼굴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서선생,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옛날 N 고등학교 계실 때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이시더군요. 혜성은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곽 선생, 그가 틀림없었다. 그러나 순간 혜성은 다시 힘없이 의자 위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교감 선생이 그곳을 나갈 때까지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오랜만이요. 그가 먼저 말문을 열며 혜성의 맞은편에 있는 책상 의자에 와서 앉았다. 혜정은 순간 몹시 더운 날씨라는 것을 느끼며 갑자기 좁은 당직실이 더욱 좁게 느껴졌다. 그때 떠나서 이제야 귀국한 거요. 그동안 고생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며칠 전 그때 함께 근무한 국어선생이었던 오선생을 만났어요. 서선생에 대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수백 번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을 것만 같아서 마음이 몹시 무거웠어요. 혜성은 그때야 시선을 돌려 그를 건너다 보았다. 이제 틀이 잡힌 중년의 모습이 완연했다. 그리고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모습도 제법 풍요로워 보일 정도로 성공해서 살고 있는 듯 했다. 그는 담배를 꺼내서 피워 물었다. 귀국할 때부터 한 번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오선생 얘기를 듣고 나서는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온 거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혜정은 다시 그를 쏘아보듯 쳐다보았다. 그런 일이라니요? 무슨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곽 선생님에 대해서는 옛날의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정말 완전하게 잊어버린 지 오래되는 얘기예요. 그때의 일이 마음속에 늘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더 빨리 귀국하지 못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요. 여하튼 서선생에게는 평생 씻기 어려운 죄를 지었소.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싶은 마음이요. 그는 더듬더듬 떨리는 소리로 힘겹게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혜성은 다시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새로운 일에 우리는 적응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몰랐던 대로 잊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 곽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도 없고 또 책임지울 사람도 없어요. 그는 묵묵히 담배 한 가치를 다 피워댔다. 나 이혼하고 아주 귀국하려고 나왔어요. 서울의 친구하고 오프성을 차릴 예정이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서선생, 서선생이 나를 쉽게 용서하지 않으시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도울 거요. 그리고 그동안 서선생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은 솔직한 내 고백이요. 그러나 서선생한테 내 소생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충격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요. 혜정은 그 이야기를 더는 들을 수가 없었대. 무조건 힘들게 느껴졌대. 그를 그곳에 놓아둔 채 혜정은 먼저 나갔대. 그리고 천천히 긴 복도를 벗어나 수도가 있는 학교 뒤쪽으로 걸어갔대. 혜정은 곽 선생의 출연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었대. 수도가로 다가간 혜정은 수도꼭지를 틀었대. 그리고 정신없이 세수를 하기 시작했대. 문득 얼굴에서 세수물이 떨어지며 눈물이 함께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대. 혜정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대. 그러나 그 울음은 결코 곽 선생의 출연 때문만은 아니었대. 바닷가를 함께 다녀온 뒤 최 의원에게서 단 한 번의 전화도 없었기 때문이었대. 걱정이 되다 못해 이제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소리내어 울고 싶을 정도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던 잠이었대. 곽 선생이 바람처럼 다녀간 뒤 혜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대. 서울 최의원의 사무실로 네 번인가 전화를 했지만 비서만이 알았다는 대답을 할 뿐 계속해서 연락이 없었대. 혜정은 계속해서 침착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은 정말 참아내기 힘든 고통이었대. 전과는 달라져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대.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엄습해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대. 형기와 단 한 번의 정사 이후 그는 죽음이 되어 혜정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곽 선생도 단 한 번의 정사 이후 혜정에게서 떠나갔다. 문득 혜정은 자신이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더 불안해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최 의원은 최 의원대로 검은 구름 같은 고통에 휩싸여 있었다. 혜정과의 여행에서 돌아온 며칠 후 허여사는 홍은동 친구 이 여사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이 여사의 딸이 해안을 함께 거닐며 행복해하던 최영과 혜정을 목격하고 온 것을 얘기하자 이 여사는 다시 그것을 허여사에게 전해주는 전화였다. 허여사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응접실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비서와 마주앉아 무슨 이야기인가를 나누고 있는 최 의원에게 달려들어 최 의원의 팔뚝을 물어뜯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었다. 허여사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기 때문이다. 앰뷸런스가 달려오고 허여사는 이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 의원은 팔뚝에서 흐르는 피를 손으로 막은 채 인근 병원에서 가볍게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그때 최 의원이 받은 충격은 실로 대단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하기 힘들 정도였다.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대학원에 나가고 있는 큰아들 병욱이와 경선이 그리고 대학 1학년인 막내아들 병섭이 들어서는 최 의원을 맞고 있었다. 아버지! 병욱이 달려와 최 의원을 부축했다. 최 의원은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누웠다. 아버지, 이혼하세요. 최 의원에게 병욱이 이불을 덮어주며 하는 소리였다. 최 의원은 눈을 뜨고 병욱을 올려다보았다. 무슨 얘기냐? 최 의원이 다시 묻고 있었지만 병욱의 표정은 몹시 굳어있었다. 이혼하세요. 이것은 정말 아버지는 물론 저희들까지도 겪기 힘든 일이에요. 아예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처음은 힘이 들겠지만 오히려 서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부의 삶이 아니에요. 최 의원은 병욱의 이야기를 들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안 될 얘기야. 내 어머니는 지금 환자잖니?
환자를 정상인 취급해서 이혼하라는 내가 오히려 이상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버리면 내 어머니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얘기냐. 내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최의원은 단 한마디로 큰아들 병욱의 말을 잘라서 거절하고 있었다. 그러나 병욱이 나간 뒤 최의원에게 엄습해오는 고통과 번뇌는 아주 엄청나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문득 최의원은 혜정에게 달려내려가 쉬고 싶은 마음이었다. 진한 그리움과 함께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그때 경선이 다시 들어와 최의원을 들여다보았다. 어머니가 깨어나셨대요. 그런데 몹시 아버지를 찾으시는 모양이에요. 안 박사님한테서 방금 연락이 왔어요. 순간 최의원의 입에서 다시 긴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허 여사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최의원이 들어갔을 때는 석양이 창가로 가득히 밀려올 무렵이었다. 소리 없이 울고 있는 헬쓱한 허 여사의 모습은 참담하게 보일 정도였다. 최의원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서 다시 가엾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몇 살이에요? 젊은 여자예요? 차라리 속 시원히 얘기해줘요. 그게 내 마음이 편해요. 지난번 박유원 의원과 함께 밤낚시 갔을 때도 그 여자한테 간 거죠. 당신이 낚시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에요. 바른 대로 얘기해줘요.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허 여사가 최 의원을 올려다보며 다시 퍼붓듯 하는 이야기였다. 최 의원은 병실인 것도 잊은 채 이내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그리고 물끄러미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이니까, 아니 해변까지 데리고 갔던 여자이니까 물론 이쁘겠죠. 뭐하는 여자예요? 술집 마담인가요? 고급 살롱 여자인가요? 돈 많은 과부인가요? 뭐하는 여자냐고 물었잖아요. 허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격앙된 어조는 여전했다. 그때 가족들 주치인 안 박사가 들어왔다. 사모님께서는 아무래도 얼마 동안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신도 몹시 쇠약해졌지만 혈압도 고르지 못해 안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최의원은 안 박사의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허 여사의 입에서는 다시 험악한 소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입원하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내가 빨리 죽어야만 당신이 젊은 계집하고 소원을 풀 거 아니에요? 그래요. 빨리 죽어줄게요. 빨리. 최의원은 이내 병실 문을 열고 나갔다. 안 박사가 있는 그곳에서 아내 허 여사의 그런 행동을 받아들인다는 게 심히 부끄러웠고 모욕적이었다. 병원을 나서면서 최의원은 아직까지도 욱신거리는 팔뚝을 내려다보았다. 붕대가 감겨진 채 양복 소매로 덮여져 있었지만 최의원은 다른 손으로 살며시 그곳을 누르며 김 기사가 차를 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이내 뒤따라 나온 듯 큰아들 병욱이가 최의원 곁으로 다가섰다. 왜 왔니? 들어가 보거라. 최의원은 병욱을 힐끗 돌아보며 모척 뚝뚝한 목소리로 힘없이 얘기했다.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온 것뿐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하시지요? 병욱이 최의원 곁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다. 최의원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온 자동차에 몸을 실었다. 병욱은 말없이 김 기사 옆으로 올랐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아버지께 약주 한 잔 대접해 올리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뒤를 돌아다보고 얘기하는 병욱을 건너다 보며 최의원은 빙긋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항상 어리게만 보였던 병욱이 그날따라 최 의원에게는 동지나 친구같이 성숙해진 대상부로 비춰지고 있는 게 뜻밖이었기 때문이었다. 최 의원은 가볍게 다시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최 의원이 병욱과 함께 간 곳은 아담하면서도 실내장식이 제법 잘 되어 있는 조그만 술집이었다. 카페 분위기의 그 술집은 병욱이 많이 이용하는 듯 주인은 제법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다. 최 의원이 병욱이와 그렇게 술집에서 마주 앉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술맛이 있을 것 같구나. 새삼 너를 이제는 다 키워놓았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다. 최 의원은 병욱이 따라주는 술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이제 너도 서둘러 장가를 가야겠구나. 홍기를 놓쳐버린 것 같아서 외려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최 의원은 병욱의 술잔에 술을 따라주며 다시 병욱을 건너다 보았다. 저는 결코 아버지 같은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실수를 해서 어머니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저는 단호하게 이혼할 거예요. 아버지같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희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병욱의 말에 최 의원은 다시 빙긋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놈아, 그래도 너 같은 똑똑한 아들도 낳아주었고 효녀 경선이도 낳아주었다. 그리고 막내 병섭은 또 얼마나 어젓하냐. 결혼이란 말이다. 아니, 부부생활이란 타인이 만나 이루어진 하나의 결합체인 만큼 절대 만족이라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야. 때로는 맞지 않는 옷도 입을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그것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뿐이야. 또 한때는 내 어머니를 분명히 사랑했고 말이다.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 인생을 그렇게 묶어두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여하튼 어머니 같은 여인은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예요. 이제부터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새로운 인생을 즐기세요. 끝까지 어머니 히스테리에 희생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젊고 멋있는 건강한 여자분이 있으면 만나세요. 어머니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아버지가 고통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잔인한 일입니다. 너 같은 아들을 두었다는 게 내게는 더없이 자랑스럽지만 내 어머니에게는 오히려 불행이구나. 그래, 내 말대로 아버지가 젊은 여자 데리고 해변에 갔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알고 있는 정보는 틀림없는 거지. 그러나 그게 내 어머니한테 그렇게 쉽게 전달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최 의원은 조금씩 취기가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병욱이도 제법 여러 잔을 마신 때문인지 얼굴이 꽤나 붉어져 있었다. 아버지, 그 여자분 멋있습니까? 갑작스런 병욱의 질문에 최 의원은 허허 소리내어 웃었다. 임마, 왜 묻는 거야? 나도 나만의 비밀을 갖고 싶은데 말이다. 아버지, 우리는 부자지간 이전에 대화가 서로 잘 통하는 멋있는 사나이 관계라는 것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최 의원은 다시 웃었다. 병욱이와 함께 그렇게 술을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최 의원의 무거웠던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고등학교 선생이야. 아주 불행한 여인이지. 사랑하세요? 그래, 사랑하고 있지.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선생은 말이다. 미인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다. 내 어머니처럼 날카롭지도 않고 둥글둥글한 마음 편한 사람이야.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신 일입니다.
두 분의 로맨스가 더욱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랄 뜻입니다. 제 의원은 뜻밖의 병욱과의 대화에 스스로도 조금은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최 의원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 주려고 하는 병욱이 새삼 고맙게 느껴지고 있었대. 너는 대한민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아들놈이야. 너 같은 아들을 두었다는 게 내 어머니한테는 가장 큰 실수 중의 하나일 게다. 최 의원이 일어서면서 병욱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었대. 잠시 들릴 때가 있어 먼저 일어나마. 일찍 들어가거라. 최 의원은 병욱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고는 그 작은 술집을 나갔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다. 혜정과 헤어진 며칠 사이가 상당히 오랜 시일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시내 중심가의 호텔로 돌아온 최 의원은 방 하나를 예약했다. 그는 하루 동안만이라도 모든 것을 떠나 깊은 생각도 하며 쉬고 싶었다. 샤워를 하고 난 뒤 최 의원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저녁이 되면서부터 술기운 때문인지 발뚝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순간 최 의원은 다시 견딜 수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때문인지 허여사가 그 순간 못 견디게 미워지기 시작했다. 평생을 최 의원에게 고통만 안겨준 것 같은 생각뿐이었다. 10여 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되었을 때 최 의원은 보름 만에 겨우 집에 들어설 수가 있었다. 아범아, 낙선된 것이 뭐 대수냐? 그까짓거 낙선될 수도 있는 거지. 다음에는 꼭 될 게야. 아범 같은 훌륭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국민들이 몰라준다면 누가 알아주겠느냐? 아범 같은 정직한 사람을 국회로 보내지 못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실수일 뿐이야. 힘내서 착실히 살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게다. 최 의원의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을 위로하고 있을 때 아내 허여사는 실로 대단했었다. 한마디로 정치인의 아내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였다. 차라리 이혼하자고 발악하듯 악을 쓰며 달려드는 허여사. 그때처럼 아내가 멀게 느껴지고 타인처럼 느껴진 적도 없었다. 아니, 모든 정이 뚝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게 처음으로 최 의원이 허여사에게서 느꼈던 미움에 대한 감정이었다. 최 의원은 새삼 아내 허여사에게서 진한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발톱이 욱신거리면 욱신거릴수록 더욱 미워지고 싫어지는 느낌이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 의원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던 병욱이 가엽게 느껴질 정도로 허여사의 모든 게 짜증스럽게 생각되었다. 호텔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고통스러워했던 최 의원은 우선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아예 내놓고 외박하시는군. 차라리 날 죽여요. 날 죽이란 말이에요. 병원에서 나온 듯 허여사가 전화를 받아 악을 쓰는 소리였다. 최 의원은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지겹다는 생각과 함께 다시 온몸에서 힘이 모두 빠져버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호텔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끝낸 뒤 최 의원은 김 기사를 불러 자동차의 열쇠를 넘겨받았다. 국회가 개원되기 며칠 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혜성에게 내려가 하루 쉬고 올라오겠다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었다. 최 의원은 천천히 차를 몰아 서울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NC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냥 암울하게만 느껴지던 생각에서 벗어나고자 최 의원은 정신없이 달려 내려왔다. 혜성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최 의원은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말없이 앉아서 담배 한 개피를 거의 다 태웠을 때 최의원은 대문을 밀고 나오는 혜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혜성이도 최의원의 검은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이내 달려왔다. 통치마에 슬리퍼 차림의 혜성은 우선 최의원을 의아한 듯 들여다보았다. 최의원은 빙긋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때묻지 않은 그리고 편안한 혜성의 놀라는 듯한 모습이 최의원을 암울한 분위기에서 건져내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혜성은 오른쪽 차문을 열고 들어왔다. 최의원은 두 팔을 벌리며 활짝 웃고 있었다. 혜성은 그대로 최의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미안해. 서선생 당신한테는 무조건 미안할 뿐이야. 최의원은 다시 혜성을 힘주어 끌어안고 있었다. 잠시 후 혜성은 이내 옷을 갈아입고 핸드백을 들고 나왔다. 최의원은 서서히 차를 몰기 시작했다. 심한 무더위 때문인지 팔뚝은 그때까지도 몹시 욱신거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대선으로 올라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았다. 최의원은 혜성을 돌아보며 혜성의 손을 끌어다 꼭 쥐었다. 대전에 올라가 병원에 가보아야 할 것 같소. 점심 먹고 병원에 들른 뒤 우리만의 시간을 갖자고 할 이야기가 꽤 많을 것 같군. 최의원의 말에 혜성은 무조건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대전에 도착해서 최의원과 혜성은 먼저 조그만 병원을 찾았다. 최의원을 알아보는 의사는 최의원의 팔뚝 상처에 대해 몹시 의아해하는 눈빛이었다. 그것은 혜성이도 마찬가지였다. 이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깊은 상처에 혜성은 최의원이 몹시 고통스러워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최의원은 굳어져 있는 혜성을 돌아보며 비식 웃었다. 그렇게 심각해 할 필요 없어. 이것도 사람 살이 하나니까 마음까지 찌들어가며 살아온 나 자신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야. 하지만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의원님께 있으리라는 것을 말이에요. 무언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쩐지 마냥 불안해지는 느낌이에요. 자,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갑시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원한 데로 가는 게 좋겠는데 오늘은 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는 것 같군. 최의원은 자동차에 시동을 걸며 혜성을 돌아보았다. 그들이 결국 함께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비 호텔이었다. 그곳을 레스토랑에서 그들은 늦은 점심을 하고 있었다. 큰아들 병욱이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얘기했지. 잘해보라는 멋진 놈이야. 지난밤 혼자 밤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 결론은 역시 난 이제야 사랑이 무언가를 알았다는 거야. 서선생,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오직 당신뿐이야.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잘 될 거라는 생각뿐이야. 그리고 서선생, 당신이 조금은 희생하는 게 되겠지만 나는 그 희생을 강요해서라도 당신을 영원히 내 곁에 붙잡아 두고 싶은 생각뿐이고, 물론 지나친 내 욕심이지만 말이야. 최의원은 포도주 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다시 혜성을 건네다 보았다. 이미 제게는 주사위가 던져진 거나 다름없어요. 어차피 제 인생은 달리 고쳐질 수 없도록 이미 판가름 나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대로도 행복해요. 최의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행복하게 느껴져요. 전화만 잊지 않을 정도로 또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쁜 데가 참으로 많은 여자야. 서선생,
당신을 만난 게 내게는 최대의 행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최이원은 그 말을 하며 다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평소 해본 적 없는 말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자신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최이원은 그 호텔에서 나와 서둘러 혜정을 데려다 주었다. 오후에 몇몇 다른 의원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랑해, 잘 있어, 몸 조심하고 말이야. 혜정은 최 의원의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몹시 행복해하는 표정이었다. 최 의원은 그런 혜정의 모습을 내리에 새기며 서울을 향해 다시 부지런히 달리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최 의원은 두 차례 회동을 끝내고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 현관문 앞에 병욱이 경손이 병섭이 삼남매가 굳은 표정이 되어 최 의원을 맞고 있었다. 아버지, 경손이 먼저 최 의원을 불렀다. 그래, 오늘 조금 취했다. 우리 집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너희들 모두가 왜 그렇게 굳어있어? 최 의원은 숨이 막힐 것 같이 답답했다. 집안 분위기가 온통 최 의원을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 안방으로 뒤따라 들어온 경손이 최 의원의 윗옷을 받아들었다. 아버지, 오늘 새벽에 어머니가 동맥을 끊으셨어요. 늦게까지 기척이 없으셔서 오빠가 안방에 들어갔다가 발견했어요. 지금 안박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최 의원은 안방에서 알싸한 피비린내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최 의원은 그대로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듯 앉았다. 이제는 별 사건을 다 일으키는구나. 몹쓸 사람 같은 일하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하셨던 모양이에요. 조금 전 안정제 주사를 맞고 잠드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둘째 이모가 지금 병원에 가 계세요. 경선아, 냉수 한 컵 다오. 최 의원은 갑자기 심한 갈증을 느끼는 듯 했다. 그때 병욱이 안방으로 들어왔다. 아버지, 최 의원은 곁에 앉은 병욱을 건너다 보았다. 이제는 말이다,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못 견디게 짜증스럽구나. 사랑하는 내 자식들의 애미이기 때문에 평생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해왔다면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도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는구나. 그래요,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인 저희들도 이제는 지긋지긋하고 짜증스러운데 하물며 아버지께서야 오죽하시겠습니까? 낮에 잠시 병원에 들렀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가실 때마다 우우 몰려가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니도 고독과 고통이 무언가를 진심으로 아셔야 된다는 게 우리 삼남매의 결론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시지 못한 분이세요. 병원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은 가혹한 말이 될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그래도 일면 가여운 여인이야. 그리고 너희들 어머니임에 분명하고 말이야. 너희들은 누가 뭐래도 너희 어머니를 사랑해야 돼. 하지만 어머니는 그게 아니에요. 어딘가 병적인 데가 다분하신 분입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그것을 깨닫게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만의 고통 속에서 헤어나게 해드리는 게 먼저 해야 할 일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그동안 어머니의 모든 것에만 매달려 움직여 왔어요. 그것도 병적인 어머니 사고에 의해서 말입니다. 병우가, 우리는 내 어머니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야. 맞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그 방법을 바꾸어 보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무조건 헌신해온 게 어머니를 더욱 그렇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 의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상 날카로운 허여사의 신경에 오랫동안 시달려 온 것을 그들이 서로 그렇게 마주앉아 새삼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은 고통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최 의원은 그대로 미끄러지듯 누웠다. 병욱이 그런 최 의원에게 말없이 베개를 꺼내준 다음 조용히 그 방을 나갔다. 다음 날 최 의원은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이제는 전처럼 허둥거리며 허여사의 병원을 찾는 일은 그만두기로 했다. 지난밤의 병욱의 말에 최 의원이 다소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었다. 시내로 들어가 볼일을 보면서도 내내 궁금했지만 최 의원은 전화 한 통 걸지 않았다. 그 무렵 혜성은 NC에 건축공사가 있어 잠시 내려왔다는 영모와 마주앉아 차를 들고 있었다. 곽선생 그가 그대로 있을까? 어찌 생각하면 서선생은 오히려 곽선생 쪽이 나을 것도 같은데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난 지금 최 의원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될 만큼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곽선생이라니요? 농담이라도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말아요. 사랑이란 살다 보면 만들어질 수도 있어. 여하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 능력도 있고 우리 서선생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영이 생부라는 것도 있지. 이대로 혼자 살면 살았지 곽선생 그는 싫어요. 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온통 최 의원 생각뿐이에요. 전보다 조금 암울해 보이던 표정, 무언가 답답해하던 모습, 그의 그런 모습이 자꾸 되살아나면서 걱정이 되는 것뿐이에요. 이제 내 모든 것은 최 의원에게 있어요. 설령 영원히 이렇게 숨어 사는 한이 있어도 내 사랑은 결코 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대로도 행복하고 만족해요.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나는 최 의원보다 먼저 죽었으면 하는 것뿐이에요. 그 넓은 가슴에 안겨 죽는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뿐이에요. 내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 앞에서 내가 먼저 죽을 수만 있다면. 혜정은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오는 듯 했다. 혜정의 입에서 다시 옅은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 죽음의 유혹. 그해 여름은 참으로 길고 무덥게 느껴졌다. 아직도 방학이 끝이 나려면 일주일이나 더 있어야 했다. 혜정은 열무 두 단을 사가지고 와서 다듬기 시작했다. 시원한 국물김치를 담글 생각이었다. 이럴 때는 꼭 평범한 여염집 주부 그대로의 모습이요. 지금 학교 운동장가의 나무 그늘 밑에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알리러 왔어요. 서선생, 그럼 난 가요. 오늘 당직은 윤선생인데 그래도 서선생이 시간 있으면 한번 돌아봐 줘요. 혜정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사는 교감선생의 갑작스런 방문에 혜정은 후다닥 놀라며 일어섰다. 손님이라뇨? 누구신데요? 두꺼운 책 두어 권을 옆구리에 끼고서 돌아나가려던 교감선생에게 혜정이 서둘러 질문을 했다. 글쎄요, 여자분인데 귀한 분 같습디다. 서선생 댁을 묻길래 내가 전해드릴 테니 시원한 그늘 밑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어서 가보세요. 혜정은 하던 일을 멈추고 먼저 손을 씻었다. 그리고 통이 넓은 치마를 서둘러 갈아입은 뒤 그대로 학교로 내달았다. 나무 그늘 밑의 긴 의자에 모시치마 저고리를 날아갈 듯 입은 여인이 서둘러 다가오는 혜성을 건너다 보고 있었다. 그러나 혜성은 그늘 밑의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누구의 소개가 없었어도 혜성은 그 여인을 이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혜성은 시선을 머리 위의 커다란 나뭇잎을 향해 돌렸다.
나 최의원 부인이에요. 이 먼 길을 내가 왜 찾아왔는가는 본인이 더 잘 알겠죠? 허 여사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착 가라앉아 있었다. 앉아서 얘기합시다. 서 선생 당신을 보기 전까지는 머리채라도 낚아잡을 생각이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차마 그 짓은 못할 것 같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허 여사는 먼저 긴 의자 위에 가서 앉았다. 혜정은 말없이 그 옆으로 다가가서 허 여사의 옆에 앉았다. 그 순간 혜정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단지 안개 속을 그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뿐이었다. 허 여사는 들고 있던 양산의 뾰족한 끝으로 발밑의 땅을 신경질적으로 두어 번 쿡쿡 찍어댔다.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궁금해요? 당신들 관계는 얼마 전부터 알았어요. 우선 이것부터 보도록 해요. 그리고 결정을 냅시다. 허여사는 핸드백에서 뜯어진 편지봉투 하나를 꺼내 혜정의 무릎 위에 팽개치듯 내려놓았다. 혜정은 편지봉투 위에 쓰여진 최 의원의 낯익은 글씨를 내려다보았다. 학교 주소와 서혜정의 이름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리고 보기 좋게 적혀 있었다. 어서 보아요. 반가운 편지일 텐데 왜 주저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뜯어보아서 그래요? 나 지금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자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말고 어서 보아요. 허여사의 목소리가 처음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혜정은 힘없이 편지를 꺼내 펼쳐들었다. 사랑하는 혜정 그대에게 깊은 밤 서재에서 잠시 책을 뒤적거리다 그대 생각이 나서 펜을 들었소. 요즘 국회가 열리고 있어 그대가 알고 있듯이 생각보다 훨씬 더 바쁜 날이라오. 어제 전화 왔었다는 비서의 보고도 받았지만 정말 전화를 걸어 사랑하는 당신 목소리조차 들을 시간이 없었다면 이해할 수 있겠소? 사랑하는 혜정, 전화로 가끔 목소리 듣는 것도 좋았지만 깊은 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노라니 내가 갑자기 젊어진 느낌이요. 회기가 끝나는 대로 나는 당신에게 곧바로 달려갈 것이요. 기다려주길 부탁하면서 우리의 사랑 영원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오. 부디 건강 조심하고 계속되는 무더위 잘 이겨내주기를 부탁하오. 사랑하는 혜정, 혜정의 사랑스런 두 딸과 함께 행복한 밤이 되기를 빌겠소. 그럼 안녕히. 혜정의 얼굴이 몹시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우리 그 양반하고 살 생각이에요? 내가 이혼해 주기를 몹시 바라고 있겠지요? 아니, 내가 죽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교육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도덕해도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똑같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야. 아주 비참하게 말이요. 내 친정 오라버니가 문교부 고위직에 있는데 서순생 당신 내가 그대로 두진 않을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알아요? 새벽에 서재에 들어가 이 편지를 보았을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짐작이나 하겠어요? 허여사는 혜정에게 퍼부어 대던 말을 잠시 멈추었다. 숨이 차는지 한동안 긴 숨만 계속해서 몰아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혜정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 순간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울고 싶었다. 소리를 내어 울고 싶을 정도로 비참해지고 참담해지는 자신을 느끼며 혜정은 침을 꿀꺽 삼켰다. 내가 왜 당신을 찾아왔는지 알아?
얼마나 잘난 여자이고 얼마나 대단한 여자이기에 우리 집 양반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궁금했어요. 난 결코 당신 같은 여자를 용서할 생각이 없어. 내 가슴이 아팠던 만큼 당신한테 복수하겠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하겠지? 허여사는 혜성을 힐끗 돌아보며 눈에서 다시 불이 튀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동안 최 의원이 잠자리를 피해왔던 이유가 확연하게 드러나서 허여사는 더욱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성을 찾아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했지만 허여사는 그 분노 때문인지 서서히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당신이 이러고도 뻔뻔스럽게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남자가 없어서 곧 며느리 맡게 된 머리 허연 우리 집 양반 유혹한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랬나 얘기해보라고. 무슨 이유야? 혜성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현기 씨가 죽었기 때문이야. 현기 씨 때문이야. 지혜를 만들어 놓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모든 게 다 현기 씨 당신 때문이라고. 순간 혜성은 현기를 원망하고 있었다. 그것밖에는 혜성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때 교무실 쪽에서 윤 선생이 고개를 운동장 쪽으로 내밀었다. 서 선생님, 전화입니다. 전화 왔어요. 혜성은 잠시 몸을 일으켜 소리를 지르는 윤 선생에게 알았다는 손짓을 해보였다. 그런 장면을 먼 발치에서라도 행여 누구에게도 눈치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 선생님, 전화해요. 잠시 후 윤 선생이 다시 목을 빼고 소리를 질렀다. 혜성은 안 받겠다는 손짓을 해 보이고는 허여사의 옆에 주저앉듯 다시 앉았다. 우리 그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내게 약속한다면 잠시 지켜보겠어. 하지만 계속해서 만날 때는 난 당신들을 고발할 거고 또한 매스컴에도 알릴 거야. 난 능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여사라는 것 누구보다도 내 남편이 더 잘 알아. 난 두 번 다시 경고하지 않는다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이고 또한 마지막 베푸는 인정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 결코 두 번 다시 너희들을 용서할 만큼 난 지성적인 사람이 못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피를 말려가면서까지 무한한 인내로 참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사회는 당신같이 부도덕한 여자를 교단에 세울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것도 느껴야 될 거야. 허여사는 일어서면서 그때까지 혜성의 손에 들려져 있던 편지봉투를 낚아채듯 빼앗았다. 허여사는 다시 무슨 말인가를 더 날카롭게 혜성을 향해 거침없이 퍼부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검은 승용차로 휑하니 걸어갔다. 혜성은 멍하니 서서 그런 허여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혜성은 후들거리는 몸을 다시 그 긴 의자 위에 앉혔다. 한 발자국도 움직일 만한 힘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날카롭고 당당하고 그리고 거침없고 끊임없이 퍼부어대던 최 의원의 부인 허여사에게서 혜성이 받은 것은 오직 더할 수 없는 참담함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못 견디게 떠오르는 것은 잊혀져 가던 현기의 모습이었다. 혜성은 눈물로 가득 젖어 있는 얼굴을 쥐고 있던 손수건으로 천천히 닦아내기 시작했다. 잊혀진 모습. 최 의원을 만나면서 혜성은 완전하게 현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간간이 뭉개구름 피어오르듯 떠오르던 현기의 모습에 수업을 하다가도 잠시 멈추고는 했었다. 그러나 최 의원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향기 대신 떠오르는 것은 최 의원이었다. 최 의원의 웃는 모습, 심각한 표정, 그리고 최 의원의 냄새까지도 혜성은 순간순간 그리워했었다.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큰 죄였단 말인가? 그럼 나는 누구란 말인가? 형기도 영모도 그리고 최 의원도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 누구를 사랑하라고? 또한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으란 말이야? 내가 무슨 죄인인데? 모두가 부부로 짝을 지어 평탄하게 사는데 나는 뭐란 말인가? 내가 뭐지? 무슨 죄지? 혜성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한없이 비참해진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윤 선생이 다시 커다란 소리로 혜성을 불렀다. 서 선생님, 전화입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어서 전화 받으세요. 서울이래요.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듯 더욱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혜성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더위로 가득한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무실로 올라갔다. 텅 빈 교무실이 그날따라 혜성에게는 더욱 크게 느껴지는 듯 했다. 혜성의 표정이 이상했던지 윤 선생이 슬그머니 교무실을 나갔다. 혜성은 교감 선생 책상 앞으로 다가가 책상 위에 내려져 있던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혜성은 몹시 가라앉은 목소리였지만 힘을 주어 먼저 말문을 열었다. 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 집으로 전화를 하니까 학교 나갔다고 해서 학교로 한 건데 몹시 안 좋은 목소리군. 오랫동안 전화조차 잊었던 것 같아서 전화했어. 별일 없지? 실은 말이야, 다른 게 아니라 이번 회기 끝나면 잠시 주말을 이용해서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하고 생각 중인데 다음 주말 어떤가? 내가 비행기를 예약해도 상관없겠지? 최 의원은 늘 하는 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꺼내고 있었다. 순간 혜성의 입에서 흑 하고 울음이 터져나왔다. 최 의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이미 그녀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무슨 일이야? 그렇지 않아도 너무 무관심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예감도 좋지 않아서 전화한 거야. 무슨 일 있었지? 서 선생, 어서 말을 해봐요. 어서. 최 의원은 몹시 애가 타는 듯한 목소리였다. 혜성은 애써 울음을 참았다. 이유 없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비참해지고 천박스러워지는 느낌 때문이었다. 그러나 순간 허여사의 갑작스런 출연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전에 최 의원님 부인께서 다녀가셨어요. 의원님께서 제게 써놓은 편지를 보셨던 모양이에요. 저 혼자 감당하기가 힘이 들어 말씀드리는 건데. 혜성은 중간에서 말을 끊었다. 최 의원의 탄식하는 소리가 너무도 소년하게 귓가에 울려왔기 때문이었다. 알았어. 너무 상심할 거 없으니까 마음 풀도록 해요. 여하튼 저녁 때나 내일 아침에 내가 다시 전화하리다. 꼭 마음 풀고 나를 믿도록 해. 알았지? 나 믿지? 최 의원은 다시 다짐을 하듯 그 말을 되풀이하고는 이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날 저녁 한 군데의 모임이 더 남아있었지만 최 의원은 서둘러 귀가를 하였다. 여느 때처럼 큰딸 경선이 나와 최 의원을 맞이하였다. 내 엄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최 의원은 허여사를 성급하게 찾았다. 경선은 이미 분위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허여사가 애늪에 내려갔다 온 것도 알기 때문에 더욱 어둡고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 엄마 서재로 올라오라고 해. 최 의원은 경선에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듯 말을 하고는 먼저 서재로 들어갔다.
그러나 허여서는 안방이 아닌 서재에 들어와 있었다. 벽 쪽에 수북히 쌓여있던 책들까지 깡그리 뒤져본 듯 서재는 몹시 어수선해 보였다. 무슨 짓이야? 당신 못하는 여자이고 못하는 짓이냐고. 최 의원은 옷옷을 벗어 팽개치듯 의자 위에 힘껏 집어던졌다. 그년이 벌써 전화를 했던 모양이요? 그런 게 무슨 교육사라고. 내가 그냥 두나 보시오. 신문에 내고 문교부에 고발하고 내 나름대로 준비는 끝났어요. 행여나 하고 사진 한 장 있을까 해서 찾고 있는 중이라오. 왜요? 할 말 있어요? 머지않아 며느리 볼 사람이 엽색질이에요? 그러고도 큰 소리를 쳐요? 당신들 내가 간통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요? 그 편지는 충분한 증거가 되고도 남는다고 합디다. 허여사는 전에 없이 침착했다. 오히려 미소까지 뜨며 비웃듯 조근조근 얘기를 꺼내고 있었다. 미쳤군. 지금 당신은 50이 넘어 점잖지 못한 미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분명히 얘기하지. 이제 당신이라면 지긋지긋해 신물이 난단 말이야. 그래, 나 그 여자 사랑하고 있어. 당신에게 평생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야. 그러나 경박스럽게 꼭 그렇게 행동해야 됐냐고. 그 여자가 얼마나 가여운 여자인 줄 알아?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최 의원의 목소리는 한껏 격앙되어 있었다. 누가 미쳤는데? 그리고 누가 못되었는데? 나보고 그런 소리를 해요. 미친 건 당신이고 못된 것도 당신들이야.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하라고요. 당신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제는 나도 지긋지긋해요. 당신 말대로 50이 넘어서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게 나도 지긋지긋하단 말이에요. 허여사의 새소리 나는 목소리가 드디어 좁은 서재 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큰 소리가 그렇게 마구 오고 가자 경선이 서재문을 열고 들어와 그들 둘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래, 미안하구나. 최 의원은 딸 경선에게 가볍게 한마디 건넨 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허여서의 계속해서 퍼부어대는 분념과 공격은 최 의원의 감정을 한껏 고조시키고도 남았다. 최 의원은 계속해서 악을 쓰듯 소리를 지르는 허여사를 뒤로 하고 집을 나섰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답답하게 느껴졌다. 항상 피곤하고 짜증스럽게만 만드는 허여사의 모든 행동에 최 의원은 솔직히 최선을 다했노라고 모두에게 소리 질러 전하고 싶었다. 에스호텔 한쪽에 있는 바에 들어간 최 의원은 혼자서 양주 한 병을 소리 없이 다 비웠다. 그리고 룸으로 올라가 이내 혜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해. 잠들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전화했소. 여하튼 참아보자고.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군. 최 의원님, 저는 괜찮아요. 지금 어디세요? 아주 많이 취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괴로워서 한잔했어요. 지금 나 굉장히 고독하오. 서선생 당신도 그걸 느끼고 있을 거야. 호텔방에서 지금 모든 걸 깊이 생각 중이야. 오늘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요. 여하튼 인내하고 참아주길 부탁할 뿐이야. 조금도 개의치 마세요, 의원님. 생각보다는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는 마음이기도 해요. 의원님, 사랑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고통이 따른다 해도 저는 변함없이 의원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래, 나도 변함없이 서선생 당신을 사랑할 거요. 변함없이. 최 의원은 몇 마디 더 하고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피워 문 뒤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박경선이냐? 그래, 나 밖에서 쉬어야 될 것 같구나. 그렇게 알거라. 간단하게 얘기한 뒤 수화기를 놓으려하자 경선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지금 어머니를 어떻게 진정시킬 방법이 없어요. 집안 살림이란 살림은 전부 망가뜨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최 의원은 울먹거리며 얘기하는 경선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다시 아득해지는 느낌이었다. 최 의원은 다시 헛기침을 두어 번 했다. 그래, 너희들한테는 정말 미안하구나. 미안하다, 경선아. 하지만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구나. 애비도 잠시 쉬고 싶은 마음뿐이고 내일 회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여하튼 갈 때까지 이대로 가는 수밖에 더 있겠니? 조금만 참고 견디어보렴. 잠자코 듣고 있던 경선에게 최 의원은 말을 끝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최 의원은 그대로 침대에 누웠다. 26대 전 중매로 허여사와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맞았을 때의 일이 문득 뇌리에 떠올랐다. 그때 최 의원은 잘생기고 야심있는 정치 지망생이었다. 그리고 허여사는 종로에서 내로라 하는 약국집 큰딸이었다. 최 의원의 모친이 허여사를 선택할 때 호감있어 했던 것은 빈틈없고 고루할 정도로 완벽했던 허여사의 친정 집안 때문이었다. 똑똑하고 빈틈없고 야무진 교수라고 평을 듣던 허여사와의 혼인에 대해 최 의원은 거절해야 할 아무런 명목도 없었다. 그렇게 쉽고 편안하게 이루어졌던 결혼 첫날 밤, 최 의원은 술에 만취가 되어 신혼방에 들어갔다. 그때 허여사는 다소곳이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이 마냥 아름답고 황홀하게 느껴져 최 의원은 그대로 허여사에게 달려들어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 순간 허여사는 최 의원을 몹시 단호하게 밀어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는데도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이런 난폭한 행위는 난 원하지 않아요. 우선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순간 머쓱해진 표정으로 최 의원은 허여사가 밀치는 대로 물러나 앉았다. 그때처럼 최 의원은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그리고 멋쩍어서 본 적이 없었다. 허여사의 싸늘하던 그 표정에 최 의원은 오히려 옅은 무서움 같은 것을 느낄 정도였다. 무슨 얘기인지 해봐요. 최 의원은 당황한 빛을 감추지 못하고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듯 말을 했다. 허여사는 그런 최 의원을 힐끗 곁눈질에 쳐다보았다. 저희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게 한 가지 있으셨어요. 잘생긴 외모 때문에 끊임없이 여자들이 유혹할 것 같다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외도나 오입은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혼인이라는 의식으로 그 모든 게 약속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그 약속을 본인의 입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배신 행위가 있을 때는 저는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드리겠어요. 그때 그 순간의 최 의원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마냥 신비롭고 황홀하게만 느껴지던 신부의 입에서 처음 나온 그 말에 최 의원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최 의원은 모든 게 무서울 뿐이었다. 취기에서 순간적으로 깨어난 듯 아득해진 모습으로 그대로 누워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첫날 밤을 보낸 뒤 한 달 정도가 지났어야 최 의원은 다시 허여사를 품에 안아보는 행위를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묵묵한 표정으로
시집살이하는 모습에 연민의 성 같은 애처로움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최의원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물 한 컵을 따라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그때 그날 밤 그것으로 끝냈어야 하는 거였어. 첫날 밤 오싹함을 느꼈을 때 그 길로 시작을 말았어야 했다고.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부부로서 무엇을 위해 무엇을 원하며 무슨 형태의 사랑으로 살아왔단 말인가. 그것은 부부의 삶이 아니야. 병욱이, 경선이, 병섭이 삼남매 때문에 그 여자나 내가 부부라고 계속해서 이런 끈을 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야. 지금 나는 늙었어. 늙었다고. 모든 게 어쩔 수 없이 늙어가고 있는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려가고 있지 않은가. 최 의원은 눈을 감았다. 새삼스럽게 팍팍 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조용하고 푸근하게 느껴지던 혜정의 얼굴이 서서히 최 의원의 내리로 다가오고 있었다. 순간 최 의원의 입에서 다시 긴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 의원은 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혜정에게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허여사의 고통스러운 신경질적인 행동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 국회 회기가 끝났어도 최종수 의원은 엔업에는 내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제주 여행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는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았지만 한낮이면 여전히 짜증이 날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다. 혜정은 늘 해오던 대로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무슨 일이든 이유 없이 자신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오르곤 했다. 그리고 더 못 견디게 만드는 것은 여선생들의 태도와 시선이었다.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혜정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야릇한 시선이었다. 서선생 전화요. 교감선생의 목소리가 다른 날보다 더 크게 들렸다. 예사로 넘기던 다른 선생들의 시선이 이상한 눈빛을 바라며 혜성에게로 집중되었다. 혜성은 자신도 모르게 서둘러 다가갔다. 최 의원에게서 벌써 보름이 넘도록 전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요, 영모. 지금 애누비에 내려와 있지? 사업 때문에 내려왔는데 지금부터는 시간이 있어. 어때? 서선생은 수업이 언제 끝나나? 혜성은 온몸에서 다시 힘이 쭉 빠지는 듯 했다. 기다림에 너무 지친 탓인지 갑자기 목이 메이며 눈물이라도 한바탕 쏟아질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마지막 한 시간 수업이 남아있어요. 그래요. 수업 끝내고 그곳으로 나가지요. 서선생 힘내요. 그렇게 풀이 죽었어야 되겠어? 아마 최 의원에게서 연락이 없는 모양이지? 나름대로 무슨 사연이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 이따가 만나지. 영모는 이미 혜성의 심중을 헤아리고 있었대. 혜성은 그런 영모에게 항상 친오빠 같은 믿음과 정을 느꼈대. 그 때문인지 영모마저 없었다면 혜성은 더욱 휘청거리는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도 혜성은 약 30여 분을 더 기다렸다. 최 의원에게서 혹시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마음에서였다. 이제는 의원회관으로 전화하는 것도 조금은 지쳐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자존심도 조금은 상해 있었다. 영모는 약속 장소에서 꽤나 기다린 듯 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혜성은 앞자리에 앉으며 힘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선생 몹시 헬쓱해졌는데 사랑하기를 심하게 하는 모양이군.
자, 이런 저녁이지만 근사하게 한턱 내지. 영모는 혜성이 차한 잔을 다 들기 전에 먼저 서둘러 일어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한 식당으로 먼저 뚜벅뚜벅 걸어갔다. 혜성은 영모를 따라 식당으로 가면서도 내내 죄의원 생각이었다. 이제는 기다림보다는 무언가 잘못되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더 컸다. 또한 혜성이 다시 버림받는 게 아닌가 하는 비극적인 생각이 자꾸 앞서고 있었다. 요즘 날씨 정말 대단해. 벼농사는 이래야 된다고. 올해는 대풍이야. 들판이 누른 게 기가 막히더군. 영모는 심부름하는 아가씨가 가져온 물수건으로 세수하듯 얼굴을 닦아냈다. 오늘 술 한잔 할까요? 혜성이 손을 닦던 물수건을 한쪽에 올려놓으며 영모를 건너다 보았다. 서선생, 정말 괴로운 일이 있는 모양이군. 그래요, 한잔합시다. 잠시라도 편한 마음이 될 수만 있다면 까짓 거한 잔이 문제겠어? 잠시 후 그들 앞에 음식이 놓여지고 뒤따라 소주 한 병이 들어왔다. 구워진 고기를 몇점 집어 먹으며 혜성은 영모가 따라주는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최 의원한테서 소식이 없는 거야? 의원회관 비스들한테 연락해 보면 될거 아니야. 혜성은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처음에는 최 의원님께 전해주세요. 서혜정 선생입니다. 연락이 되었으면 하고요. 긴히 올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지금 연락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에게 체크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는 게 전부예요. 그것은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연락이 없는지 벌써 보름이 넘었어요. 정말 이상한 노릇이군. 결코 그럴 만한 인격은 아닌데 말이야. 그 부인이 이곳에 다녀간 뒤에 전화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잘 참고 견뎌내자고 위로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제주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회기 끝나는 대로 말이에요. 그 후부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마음 졸이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기다려봐. 그런 고통이나 각오 없이 최 의원을 사랑한 것은 아니잖아. 하지만 무엇을 특별히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난 단지 이런 초조함만 없을 정도의 소식을 원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만남만 있으면 하는 것뿐이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난 믿어. 최 의원도 서 선생도 모두가 지성인이지만 또한 남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곽 선생은 소식이 없었나? 혜성은 다시 소주잔을 들어 마셨다. 며칠 전최 의원의 전화를 초조하게 기다릴 때 난데없이 곽영배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 선생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리고 서혜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노라는 말을 연거푸 했었다. 혜성은 영모를 건너다 보며 소리 없이 웃었다. 나보고 돌아오래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서 꼭 책임을 지고 싶다는군요. 친구와 함께하는 오프성이 제법 괜찮게 되는 모양이에요. 혜성이와 영모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대. 모두가 혜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대. 갑자기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는 현기씨 묘비를 찾아가고 싶어요. 그곳에 가서 실컷 통곡이라도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한없이 밉게만 느껴지던 우리 어머니도 못 견디게 그립고요. 저 밤마다 울어요. 오늘도 소식이 없었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속상한 마음에서 울고,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게 그리워서 울고 또 그냥 울고 싶어서 우는 적도 많아요. 소리 없이 울다 보면 심장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만 같아요. 그 때문인지 아침까지 아플 때가 많아요. 못 견딜 정도로 말이에요. 혜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대. 영모는 그런 혜정을 연민어린 눈빛으로 건너다 보고 있었대.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여인이었대. 미모 또한 뛰어났고 성격 또한 반듯하고 깨끗했대. 그런 혜정이 23살의 어린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장정도 겪어내기 힘든 고통 속에서만 살아오고 있다는 게 못 견디게 가엽게 느껴졌다. 서 선생, 최 의원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조금만 뒤로 물러서서 한치만 가볍게 생각해. 그에게는 이미 성벽처럼 단단하게 울타리가 쳐진 그의 가정이 있어.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예를 서 선생을 위해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야. 그러기에는 그가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지.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서 선생이 그만큼 순수했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부처님 말씀 중에 괴로움과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과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이르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이 있다고 하셨지. 그것을 8정도로 하는데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바른 상념, 바른 성정, 바른 노력이라고 하셨어. 마음속 깊이 심어두고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본다면 서선생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 이제는 평범한 여자이고 싶을 뿐이에요. 첩이라도 좋으니 사랑받는 여자가 되고 싶고 보호받는 여자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을 어떡해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것을 어떡해요? 혜정은 손수건을 꺼내 눈을 아예 가려버렸다. 눈물이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최 의원은 제주도에 있었다. 병욱이 경선이 병섭 삼남매와 아내 허여사까지 동행한 가족 여행이었다. 허여사가 애너비에서 혜정을 만나고 상경해 사건을 일으킨 날 밤 최 의원이 에서 호텔에 있을 때 뜻밖에도 밤늦게 병욱이 찾아왔었다. 병욱은 술이 이미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많이 취했구나. 집안은 어떻게 하고 왔니? 들어가 본 게야? 최 의원은 병욱에게 물 한 컵을 따라주며 묻고 있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입장을 100번 이해하는 장남 최병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히스테리적인 행동을 가장 미워하는 아들이기도 하지요. 병욱은 잠시 말을 끊으며 물 한 컵을 들어 벌컥벌컥 마셨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가 가여운 분들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저는 오늘 결심했지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요. 아버지 어머니의 친자식인 우리 삼남매 아마 거의 같은 생각일 거예요. 우리도 견디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데 다른 타인을 데려오면 더 힘들게 될 뿐이라는 결론이지요. 그리고 우리 삼남매 외에 다른 타인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알게 되는 게 싫은 것뿐입니다. 남자의 외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이해하기 나름이고요. 여자의 히스테리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정도가 문제일 뿐이지요. 이제 우리 집은 이미 전쟁이 선포된 집안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먼저 다스리시고 외도를, 아니 사랑을 하실 수 없는 한 해만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희생하듯이 우리도 부모님을 위해 희생할 겁니다. 경선이 병섭이 모두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지겹듯이 우리 또한 정말 지겹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에게 이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한치도 틀림이 없이 말입니다. 병욱은 이야기를 하면서 간간이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애써 참고 있는 게 역력했다. 죄의원한 쇠망치로 뒤통수를 힘껏 얻어맞는 느낌이었다.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난 자식이 결코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말에 죄의원은 순간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었다. 경선인 지긋지긋해서 하다못해 성당에 나갑니다. 소녀가 되기 위한 시작이지요. 아버지는 다른 사랑을 하실 때 전에도 항상 어머니를 다스리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더 고통스럽고 시끄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외화되던 여인들을 말씀드려볼까요? 물론 지나치신 병적인 오해도 있으셨지만 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보다 더 잔인하고 혹독하게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왔지요. 홍은동 여류화가 김여사, 광화문 찻집 오마담, 비서였던 미쓰리, 고향 와엽의 미망인 정여사, 아버지의 대학교 후배시라는 정치 지망생이자 사업가인 홍여사, D대학 교수이시자 독신여이신 강교수, 뵌 적은 없어도 허구한 날 어머니가 입방아를 찧어대던 분들이라 지면에서라도 뵈면 타인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아버지가 모르는 일들을 더 많이 겪었습니다. 아버지, 정치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그리고 진정한 사랑도 바람직하지만 먼저 가성이 무언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길을 선택하신다 해도 늦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면 이혼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새 출발하셔도 결코 늦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부탁합니다, 아버지. 병욱은 머리까지 꾸벅 숙여 보였다. 최의원은 병욱이 비실비실 나가도 붙잡지를 못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정도로 최의원은 병욱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밤을 꼬박 세운 최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삼남매가 너무도 순식간에 자라서 성인이 되어 있음을 내내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다. 최의원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가정부만이 침통한 표정으로 응접실 유리창을 닦고 있을 뿐이었다. 최의원이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 허여사는 축 처져 늘어진 모습으로 누워있었다. 최의원은 웃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는 허여사 곁으로 다가앉았다. 그때 갑자기 허여사의 흰머리가 그것도 반백이 되어있는 듯한 머리가 몹시 초라한 모습이 되어 최의원의 시야로 들어왔다. 항상 염색을 해온 까닭에 최의원은 좀처럼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 여보, 최의원은 잠시 그런 허여사를 들여다보다가는 나직하게 불렀다. 여보, 당신 많이 늙었군. 항상 젊은 여자처럼 신경질적이고 팔팔해서 늙었다는 것을 못 느꼈었는데 오늘 보니 당신 많이 늙었어. 최의원의 목소리가 전혀 없이 부드러웠다. 그 순간 허여사는 한쪽 팔을 눈가로 가져갔다. 그리고 조금씩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최의원은 그런 허여사의 모습에서 오랜만에 미움 없는 어떤 감성을 새삼 느꼈다. 나 오늘 일찍 들어온 것은 당신하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야. 그리고 나에 대한 모든 우선권은 당신한테 있다는 것도 확인시켜주고 싶었고. 자,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오랜만에 부부가 마주앉아 시원한 맥주라도 들며 얘기해보자고. 허여사는 더욱 흐느끼는 듯 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부시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최의원은 그 사이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편안한 모습으로
허여사가 들여오는 술상을 건너다 보았다. 당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보아. 내게 할 이야기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가성을 위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바람이 있으면 그것도 이야기하고. 허여사는 먼저 빈 컵을 최 의원에게 내밀었다. 내게도 한 잔 주시구려. 그리고 먼저 내가 애너비에 내려간 것은 잘못했어요. 애들 말 듣고 이러는 건 아니요. 그냥 당신 체면도 있고 내 체면도 있는 건데 경거망동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허여사는 얘기를 하다 말고는 맥주 한 컵을 받아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내가 늙고 볼품없어진 건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당신 아내인데 함께 잠자리한 적이 언제인 줄 알아요? 벌써 다섯 달이 다 되어가요. 말이 나왔으니까 할 이야기는 다 해야겠어요. 나이 50이 넘었어도 나는 늙었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고 살아요. 당신이 남보다 젊어 보이고 더 잘나 보이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당신 보이지 않게 얼마나 냉정한 분인 줄 알아요? 마음 놓고 당신 품에 한 번도 안겨본 적 없이 나이 50이 넘었어요.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마음 놓고 당신 믿으며 아침에 나가는 당신 깨끗하게 속옷 갈아입혀 기분 좋게 내보내고 싶어요. 그러나 당신은 밤마다 늦게 들어와 외면하고 잠들었다가는 일어나기 바쁘게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들리는 것은 당신이 여자들하고 매너 좋게 잘 어울린다는 소문뿐이었지요. 물론 확실하게 물정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당신보다 내가 더 잘못했다고요. 어제 저녁 병욱이한테 무슨 말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당신하고 어울려 이렇게 맥주라도 마시고 다른 의원들 부인처럼 남편 따라 외유도 나가고 그리고 남모르게 생일 선물이라고 실가락지 하나 사다 끼워주는 그런 인성만 가끔이라도 내게 보여주었다면 이렇게 악한 여사는 안 되었을 거예요. 허여사의 입에서 순간 긴 한숨이 흘러나왔다. 한 달 생활비 철저하게 갖다 주신 것 외에는 당신은 제게 하신 일이 없어요. 어머님 계실 때는 어머님같이 더 귀엽고 온유하지 못하다고 얼굴만 마주치면 빈산이셨지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위해 계속해서 고향에 내려가셨고 또 선거 끝나고 마음이라도 놓을 양이면 당신 무슨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지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셨고 그러다가 짜증이라도 부리면 신경질적이다 뭐다 하시며 서서히 정신질환자가 되게끔 유도하셨어요. 냉정하고 차가울 정도로 저를 얼마나 많이 경멸하셨던가요? 자식들이나 이웃들은 내가 당신한테 너무했다고들 하지만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최 의원은 조근조근 얘기를 하고 있는 아내 허여사를 건너다 보았다. 모두가 수긍에 가는 이야기였다. 자신이 허여사에게 무조건 어머니같이 이해해 주기만을 바랐고 너그러운 마음만 갖기를 바랐던 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최 의원은 새삼 느끼고 있었다. 미안하구려. 당신 말이 100번 지당하다는 것을 난 오늘에서야 느끼고 있다오. 내가 많은 세월을 정치한다고 쫓아다니며 당신을 너무 도외시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하오. 순간 허여사의 눈이 다시 축축히 젖어드는 것 같았다. 오늘 당신에게서 우리가 새삼 늙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어. 여하튼 그동안의 잘잘못은 묻어둡시다.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란 얘기요. 내 이제부터라도 노력하리다. 그리고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잖소? 그 여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순간 허여사는 잊지 않고 혜성에 대해 얘기를 꺼내고 있었다. 최 의원은 다시 허여사를 건너다 보았다.
며칠씩 강짜를 부려도 끄떡없던 허여사에게서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몹시 늙고 나약해졌다는 얘기였다. 최 의원은 맥주잔을 들어 한 잔 더 마셨다. 그리고 빈잔을 허여사에게 건네주었다. 당신은 이 최종수의 아내임에 틀림이 없잖소. 그리고 곧 결혼시켜야 할 장성한 삼남매가 있어. 내 약속하리다. 당신이나 우리 삼남매 애들에게 누가 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으리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뜻에서라도 잘해주리다. 당신이 항상 원하는 대로 말이야. 당신과 자식들이 그 여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강요한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그러나 그런 행동은 절차가 있는 법이야. 나를 나쁘고 비열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그 문제만큼은 절대 꺼내지 맙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말이야. 그럼 조건이 있어요. 허여사가 다시 최 의원을 쏘아보듯 하며 쳐다보았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그 여자에게 전화하지 말아요. 물론 만나는 것도 안 되고요. 그 여자에 대한 내 보복이에요. 그리고 회기 끝나면 우리 가족 모두 제주도로 여행 떠나요. 제가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알아요? 애너의 그 여자를 찾아갔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젊고 이쁘고 그리고 우수에 찬 듯한 모습은 당신이 빠져들어가고도 남음직하더군요. 내가 받은 충격, 내가 받은 고통의 10분지 1이라도 난 그 여자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약속만 지켜준다면 난 당신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한 밖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최 의원은 허여사의 그 말에 힘없이 웃음까지 떠올렸다. 성격답지 않게 허여사의 철부지 소녀 같은 그 제의가 우습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그런 철없는 제의를 해오는 아내 허여사가 한편으로는 가엽게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은 음모였다. 허여사의 지나치게 영리한 두뇌가 최 의원의 성격과 혜성의 단순함을 이용하는 사전의 작은 음모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선뜻 응낙을 했다. 그리고 허여사와 손가락을 긁어서 약속까지 했다. 그날 밤 참으로 오랜만에 최 의원의 집에서는 가족들 모두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허여사의 얼굴 가득히 미소가 번지자 병욱은 오히려 불안해할 정도였다. 그 시간에 최 의원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행복을 위해 가장으로서의 본분도 다하겠노라는 약속을 새삼 선언했다. 또 한 가지 최 의원이 새삼 다른 것을 느낀 문제가 있었다. 그날 밤 허여사의 몸이 전에 없이 몹시 뜨거웠다는 거였다. 항상 싸늘하고 냉정하고 무표정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최 의원은 아내와의 잠자리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피하고는 했었다. 그러나 처음 밤을 맞는 여인보다 허여사는 더 흥분해 있었고 뜨거워져 있었다. 그리고 최 의원이 상상조차 해볼 수가 없었던 거침없고 대단한 정열이 마구 허여사에게서 끊임없이 발산되는 듯 했다. 최 의원은 오히려 그런 허여사가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상하게도 자꾸 가엽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것은 제주도 관광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신 무슨 약 먹었소? 제주 호텔 라운지에서 최 의원은 기어코 그런 질문을 허여사에게 꺼내놓고 있었다. 허여사는 소리 없이 웃었다. 50이 넘어 처음 맞이하는 행복이에요. 깨지 말아주세요. 그동안의 육체적 생리에 대한 견해를 스스로 바꾸었을 뿐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를 당신의 욕정에 대한 대상도 되지만 당신의 동물적 대상이라고 격하시켜버린 것뿐이에요. 그게 내가 나에 대한 치료 방법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최의원은 허여사의 말에 허허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최의원은 혜성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혜성에 대한 애정의 농도를 그렇게 스스로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별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최의원은 혼자 해안으로 걸어나갔다. 허여사와의 약속,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게 피가 마르도록 너무도 힘이 들게 느껴졌다. 해풍이 거칠게 불어와 최의원의 가슴에 마구 파고드는 듯 했다. 최의원은 혜성의 살레움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순간 최의원은 혜성에게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부를 듯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온몸이 저리고 아플 정도로 혜성이 못 견디게 보고 싶었다.